3. 인체 건강 생리에 관한 기초 지식. 전장에서 이미 인체 생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아울러 그 윤곽을 설명하였으나 우리가 정말로 인체 건강을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서는 인체 생리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지식과 폭넓은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구된 기존의 인체 생리학은 아직도 불분명하고 밝혀지지 않는 면이 너무나 많다. 그러므로 본장에서는 우리가 건강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하는 기초 지식들을 소개함으로써 총전자연건강법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또 총전자연건강법의 실천에 있어서 착오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자 여러분께서는 본장을 탐독하고 깊이 이해해서 건강관리에 있어서 항상 응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명심하여야 할 것은 본장의 내용은 아직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새로운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므로 기존의 건강이론과 차이점이 있을런지 모르나 그것은 기존 이론에 모순이 있음으로써 새로운 올바른 이론체계를 확립한 것이므로 본장의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야 총전자연건강법의 이해와 실천이 가능할 것이다. 1. 인체의 형태와 생리작용의 진행. 전장에서 인체가 육신, 기신 및 지신으로 구성되었다 하였으나 이들 삼신의 실제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어떻게 그 생리작용을 영위하고 있는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본장에서 인체의 형태를 제시하겠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잘 이해되지 않을지 모르나 우리가 사는 자연을 잘 살펴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는 모든 존재의 형태로부터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속에 있는 모든 존재는 모두 공통적인 구조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즉 물질이 가장 작은 단위인 원자의 구조와 모든 다른 존재들의 구조와 형태도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구한 설명보다도 다음의 그림을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차원의 존재들의 형태, 원자, 세포, 지구, 태양계, 은하계.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둬야 할 것은 예를 들어 지구를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부분의 존재만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밟고 있는 땅덩어리만이 지구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모든 존재는 보이는 부분과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밀도가 희박한 기체로 되어 있을 뿐 확실히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속에는 모든 생물이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구의 형태는 대기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위에 달의 궤도에 이르기까지 정보체가 충만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구는 땅덩어리와 대기권 또 넓은 정보권이 일체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그 생명활동을 영위해 가고 있는 거대한 생명체인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인체도 자연의 다른 존재들과 다를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인체 역시 기신 및 지신의 형태가 다음 페이지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이는 부분과 안 보이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체의 생리는 이들 삼신이 일체적으로 균형 있게 작용함으로써 완전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건강만이 따로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육신과 기신 또 지신이 모두 균형 있게 조화되어야만이 완전한 건강이 유지되는 것이다. 여기서 육체는 필요로 하는 영양소와 산소가 적기에 적절히 공급되어야 할 뿐 아니라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노폐물이 되도록 빨리 완전히 배설되어야 생리 기능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기신은 기온과 자기 및 기타 환경 에너지 여건이 잘 조화되어 있어야 기신의 건강은 물론 육신의 생리작용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 지신은 환경의 정보 여건이나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이 정상적이어야 기신과 육신이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며 만일 마음이 불안, 초조, 흥분, 슬픔, 미움 등의 부정적인 마음 상태에 있거나 환경 정보가 소음, 불쾌, 공포 등의 분위기에 있을 경우는 육신과 기신의 건강은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인체의 건강은 육신, 기신 및 지신의 물질적, 에너지적 또 정보적 상태가 체내와 자연과의 교류 상태에서 조화를 잘 이루고 있을 때만이 완전한 건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